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노래소리가 널리 퍼져나갑니다. 무대에서 그러니까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재능과 열정. 노래는 그냥 마음을 좀 좋게 해주고 악기는 그냥 좀 재밌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재미가 들려서 많이 있어요. 해피바이러스가 전하는 행복의 노래,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실래요? 화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매일 출근해 열심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가지고 내일을 열어나가는 부지런한 모습. 이런 직원들의 큰 즐거움이 하나 있었으니 1, 2, 3. 바로 사내 브라스밴드인 해피바이러스 활동입니다. 부부가수 해와 달이 5년째 이들을 지도하고 있죠. 지도라기보다요, 그냥 우리가 행복하죠. 우리 애가 이제 지적장애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관심인도 많고, 우리가 삶의 한 일부죠. 그래, 해피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지만 천사들이라서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아, 내가 만약에 이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음악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참 힘들었겠다는 걸 많이 느끼고, 너무 제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선생님들이 모두 하나 돼 만드는 하모니. 합주가 가능할까? 처음엔 다들 의문을 품었지만 해피바이러스는 당당히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실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말이 있죠. 단원들은 노래 실력도 무척 뛰어난데요. 우리 저 현욱이 누이 한번 하자, 누이. 하여간 빼는 법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해피바이러스 악단 활동은 직원들의 교육과 단합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단순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순 업무를 하는 게 저희도 해보지만 되게 지루해요. 그리고 하기 싫고, 그때마다 새로운 활력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직원들이 다 같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화천군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같은 식구가 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일님 안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경찰서장 표창장을 받게 된 이재일 사원. 와, 정말 축하합니다. 햇님 홍기성 선생님도 아빠 미소로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쁜 자리에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겠죠. 지적발달 장애인 난타팀인 태풍 별빛이 우렁차게 무대를 엽니다. 우리 장애인들 사랑과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대표곡입니다. 축복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사랑받는 해와 달 부부의 듀엣. 만나고 싶소.
위로를 주는 두 사람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자 해피바이러스 제자들의 얼굴에도 이 자리에 함께한 관객들의 표정에도 은은한 미소가 번져나갑니다. 이어지는 장애인의 날 기념 노래 경연 대회. 해피바이러스 단원들이 오늘만큼은 악기를 내려놓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화천군의 속사포 래퍼 성현빈이 부르는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가사를 보면서 안 틀리고 읽기도 힘들다는 악명 높은 랩. 이걸 선곡하다니 대단한데요. 아, 노래방 가서 한 곡만 계속 연습했어요. 근데 처음엔 힘들었죠. 아, 근데 매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 장애인들이지만 그 친구들이 무대 올라가서 듣는 사람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친구들도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 하는 자체만 해도 저는 참 보기가 좋아요. 제가 또 긴장돼서 떨리고 제가 아, 저 잘해야지 자꾸 그런 게 그 욕심이죠. 이어지는 무대는 해피바이러스의 트로트 왕자 방현욱의 노래입니다. 블랙수트에 광나는 구두까지 갖추신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프로정신. 무대 매너만 봐도 노래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네요. 남자는 말합니다. 그거 저거 맨날 TV에서 보거든요. 그거 불러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불러보고.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거 어르신도 좋아하고 어르신도 좋아하는 거 그거 선택한 것 같아요. 이번엔 모범장애인 표창도 받은 이재일 사원의 무대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에 담긴 고맙다는 따뜻한 노랫말. 어쩌면 이 순간 모두에게 그간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홀가분했어요. 둘 다 좋아요. 노래하는 것도 좋고 악기 하는 것도 좋아요. 인상 타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네 기분이 너무 좋고 경품도 타서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경품을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야 되게. 경품을 누구한테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웃분들에게 이웃 주민에게 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 몰래 숨어서 인형탈을 쓰고 있는 화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원들. 참가자들의 경연이 끝나기 무섭게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깜짝 무대를 선보입니다. 순식간에 장내는 콘서트 분위기. 에라이 탈도 썼겠다. 엉덩이 실룩실룩.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이 순간만큼은 모두 똑같이 즐기는 흥부자들입니다. 음악으로 모두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표현하고 소통하는 사람들. 해피바이러스는 오늘도 진심을 가득 담아 세상을 향해 힘껏 노래합니다. 이들의 노래에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